안녕하세요. 꽃대신대 유아정 무당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또 용띠. 용띠가 되게 많은 분들이 참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. 작년도 좀 힘들었지만 용띠들이 기세를 좀못 봤죠. 올해 기해년에 삼재, 뭐 사회축의 삼재들이 조금 힘들기도 하지만 용띠들도 좀 부진해. 내가 봤을 때는 작년도 많이 힘들었거든요. 그래서 특히 수험생들 용띠에 걸린 사람들 조금 아마도 내 성적이 많이 안 나올 거라고 봐. 작년보다는 올해 기해년이 오히려 좀 용띠들이 조금 낮기는 하지만 뭐 작년 아울러 원진 상파가 껴서 조금 힘들지 않을까. 그래서 좀 노력을 많이 하자. 내가 봤을 땐 노력을 많이 하고 좀 이렇게 둘러가는 그런 해지 않을까 싶어요. 자, 20살 농띠 경진생. 올해 작년보다는 나을 수는 있어요. 근데 기해년에 들어서서 또 조금 답답함이 조금 있어서 공부하는 학생이 많을 거라고 봐요. 성적이 안 오른다든가 아니면 낭패수가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. 그래도 노력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봅니다. 무진생 용띠 32이죠. 올해 친구 따라 강남 갔다가는 큰일 납니다. 괜히 남의 일에 참견했다가는 올해 망신수가 들어옵니다. 자, 용띠들 조금 마음에 싱숭생숭 좀 야망, 욕망 이런 게좀 강하죠. 이런 용띠들은 조금 절제가 필요할 것 같아요. 너무 자신만만하게 까불다가 코 다치죠. 자제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. 그러나 노력은 많이 하자. 한참 일할 시기고 한참 노력할 시기니까 에너지 좋은 데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. 병진생 용띠 44이에요. 참 사건 사고가 많을 거라고 봅니다. 이들은 부부관계가 무척 조심을 해야 돼요. 그래서 결혼한 자들 금전으로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. 그리고 부부의 갈등 갈망이 많이 이혼수들이 좀 있지 않을까. 올해는 조금 작년 아울러서 올해도 좀 많이 힘들 수 있고 또 올해는 몸으로도 없던 병이 질병이 따를 수 있다. 그래서 44살 병진생 용띠들은 팁을 드릴게요. 무당집에 다니는 자가 있거나 아니면 무당집에 노크를 하실 분들은 액맥이도 좀 액맥이지만 선왕에다가 많이 기도를 삼선왕에다 드려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. 44살 특히 병진생 용띠들은 국신선왕에다가 기도정성을 많이 하면 좋을 거라고 방패메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. 갑진생 용띠 쉬운 여섯. 올해 사람 관계, 이런 것도 좀 잘해야 되지만 인간 관계에서 올해는 법정 소송, 재물의 손실 크게 들어올 수 있어요. 그래서 용띠들이 조금 부진하기 때문에 이들이 벌리던 사업이 좀 주춤하거나 아니면 내 금전이 많이 나간 사람들은 더 이상 늘리면 안 돼. 몸을 사리는 게 좋다라고 봐요. 건강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. 임진생 68. 임진생 용띠들은 올해 너무 안 되니까 다른 새 직장, 새 기술, 다른 거를 뭐 사업을 해본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. 근데 거진 임진생 용띠들은 역마 기질이 많아. 그래서 도다랑이는 직업을 조금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. 투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안 되니까 뭐 사업을 했던 거를 기존에 접고 다른 거를 해볼까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할수 있어요. 근데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. 주식이라든가 아니면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는 나이라고 보거든요. 그러니까 주식은 조금 힘들죠. 요즘 주가 많이 떨어졌잖아요. 그런데 이럴 때 몽창 또 넣었다가 괜히 나중에 실패 보지 마시고 오를 거라고 쌀때 사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걸안 해주면 좋겠고, 팁을 준다면은 부동산이나 이런 쪽에는 조금 투자를 해도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. 경진생 용띠들, 올해 경진생도 이제 80이잖아요. 나이가 이제 80 고령 나이가 되니까 건강에도 좀 신경을 쓰시고요. 자손들 화합, 융합, 조상전에다가 많이 좀 빌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좀 명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. 왜냐면 올해는 원진상파가 끼어서 경진생 용띠들은 조금 힘들 거라고 봐요. 자손들을 조금 힘들게 할수 있고
병원 신세도 많이 질 수 있고 특히 사고수 이런 거를 조금 조심하고 올해는 좀 주당 이런 거요 상문 이런 거에 조금 조심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. 아셨죠? 감사합니다.